하실 겁니까? 우리 쪽에서 넘긴 인상착의로 몽타주 만들어서 오늘 안에 주요 용의자로 수배 내려질 거예요. 아, 도학성 진짜 귀신보다 더 무섭다. 어떻게 20년 동안 같이 일한 비서를. 어떻게든 경찰보다 먼저 찾아내. 그놈 그때 행운동 사거리 쪽으로 갔어. 오케이, 그쪽 방면 CCTV랑 통화기록 파보면 뭐라도 나올 거야. 최 비서 부동산 싹 다 뽑아주세요. 차명 부동산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 비서 부동산은 왜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증언한다고 하면서 장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비밀 장부가 있어요. 도합건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해송포구 창고에 빨리 와주세요. 늦었어. 목걸이 준비해. 어차피 타서 없어질 거. 아저씨랑 같이 가자. 뭐야? 금고래수인가? 일은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외국 나가서도 잡혀오더라고. 열쇠. 뭐? 최 비서 집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왔어요. 최선미 씨 차명 부동산 중에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지하에 입주민 전용 개인 창고가 있습니다. 털보가 최 비서 집에 들어갔을 때 훔친 열쇠예요. 그곳에 비밀 장부가 있을 거예요. 최 비서 창고에서 나온 증거로 배임 횡령, 뇌물수수, 살인교사 혐의까지 충분히 입증 가능하대요. 아무리 도학성이라도 이번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도망쳤는데. 수배 중이고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으니까 곧 잡힐 거야. 결국엔 최 비서가 죽어서 도학성한테 복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가라 마셔도 부족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 중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대.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 스카이 빌딩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희한한 건 그 귀신이 얼굴이 없고 그 귀신을 만나면 결국엔 죽는데. 달걀귀. 정말 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뿐이야. 달걀귀가 빙의된 사람의 몸에 이름 없는 귀침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 우리 범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걀귀는 퇴마사의 몸에도 빙의가 가능해. 그럼 사장님이랑 범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우리 그냥 이번 퇴마 하지 맙시다. 예? 그냥 두면 사람들을 계속 죽일 거야. 달걀귀가 영원히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건 아니야.
원한이 풀릴 만큼 죽이고 나면 스스로 소멸해. 얼마나 죽어야 원한이 없어지는데요? 100명? 200명?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명을 희생해도 되는 걸까? 달걀귀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악귀야. 천재지변 같은 거라고.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이에요? 도학성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달걀귀가 된 거잖아요. 그 달걀귀가 또 사람들을 죽일 텐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 안 하면 방법이 있어? 왜? 네가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방법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다들 그만해요. 오인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방법을 찾든 억울한 사람을 돕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난 절대 안 할 거야. 뭐? 왜 뭐? 거긴 왜 갔어요? 우연히 지나던 길이었어. 우연히 지나던 길이었는데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해요? 일부러 간 거면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는 홍 사장님은 차가운 척만 하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니까. 너 요새 조사하고 다니는 거 달라고. 아, 알고 있었어요? 한 집 사는데 어떻게 모르겠니? 스카이 빌딩 피해 사망자 명단이에요. 우리 퇴마가 원기의 이름을 아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봤어요. 원기가 된 분들의 이름을 알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 병원, 소방서, 유가족 면담까지 체크 다 끝냈어요.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은 원혼들이 모여 만들어진 게 달걀귀라면 그 8명이 달걀귀의 이름이에요. 안 돼요. 재입주 시작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당장 재입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만 미뤄질 뿐이에요. 달걀귀가 그곳에 있는 한 재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인범 죽이시려고요? 홍지야, 네 설마? 아무도 안 죽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달걀귀는 누구 하나가 죽어야 소멸시킬 수 있는 악귀야. 소멸이 아니라 봉인한다면요. 오인범이 희생자 명단 모두 알아왔잖아요. 봉인법이 통할지도 몰라요. 퇴마가 아니라 봉인하는 거니까 최소한 누가 죽을 일은 없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빠져나올게요. 봉인법이요? 강력한 악기를 가두는 일종의 저주법이야. 퇴마가 아니니까 임시방편일 뿐이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차차 생각해보자고. 그럼 누가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퇴마사가 후유증이 생겨 봉인법을 안 쓰는 이유야. 후유증이라면 홍 사장님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누가 죽는 거보다 낫잖아. 만에 하나 잘못되면 멈출 거니까 바로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난 홍 사장님 믿어요. 꼭 성공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파트너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누나, 거기서 뭐해? 응? 아침밥 안 먹고? 지아야? 와서 앉아. 어서와. 나 꿈을 꿨어. 무슨 꿈? 꿈속에서 나는 퇴마사였어. 너는 영매였어. 영매? 그건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너랑 딱이야. 재밌는 꿈이네. 슬펐어. 꿈속에서 엄마가 원기였거든. 우리 딸 아직 어린애구나. 응? 꿈인데 뭐가 슬퍼? 엄마 여기 있는데? 이젠 안 슬퍼. 응? 누나, 그 목걸이 뭐야? 그러게, 처음 보는 거네. 목걸이? 밥 먹는데 걸리적거리겠다. 잠깐 벗지 그래. 벗으라니까. 그래 누나, 벗어. 벗어 그냥. 어서 목걸이 벗으라니까. 나 홀렸구나. 뭐? 이건 진짜가 아니야.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오인범. 그냥 가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재앙을 막으려면 아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야. 엄마는 이 끔찍한 재앙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거야. 퇴마사니까. 이름 없는 기침은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빙의된 채로 영매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 유일한 퇴치법이다. 영매가 죽으면 달걀귀도 소멸한다. 아!
안 돼! 안 돼!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기대하라고 했지. 이 도학선의 적이 되면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Thank you.